가슴이 큰 후배? 학교 후배 중에 가슴이 엄청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사는 원룸의 아래층에 걔가 살았죠. 그래서 자주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워낙 크니까 어쩌다가 제 팔꿈치가 걔 가슴이 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니클로에서 면티를 고르다가 또 제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그날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빠 조심 좀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럼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만지던지. 왜 나만 없는 거냐고 이런 애가. 자, 오늘도 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간 카페 탐방. 말이 주간 카페 탐방이지 그냥 왼쪽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글들이 올라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 야 미친, 야 여기까지 가야 돼? 아니, 야 이것도, 야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게 됐다.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너무 많다. 남녀노소가 예의 없이 하는 공통된 행동. 중학교 2학년. 뭐지? 뭔가 내 등에 붙은 거. 어이씨! 어, 나 진짜, 너 진짜 놀랐어. 아니,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냐? 아, 바퀴 너무 무서워. 내성 생겼다면서요? 어? 실제랑 그림이랑 다르잖아요. 그림엔 내성이 안 생겼어요. 실제로는 내성이 생겼어도. 외국인의 한국 서버 팁. 한국 서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인 4개 단어가 있어. 어? 첫 번째는 X발이야. 여기서 끝났는데? 너희에게 알려줄 세 번째 단어는 새끼. 이건 son of bitch라는 뜻이야. 이제 마지막 단어는 땡큐라 했는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단어를 합해보자. 새끼 감사합니다. 잘 배웠네. 근데 원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그 나라의 욕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영어 잘 몰라도 영어 욕은 알잖아. Son of bitch. You fucking asshole. Stop. 나 터질 것 같아. 수번은 교미동 중 성기가 뻥 터진다. 폭발 소리가 먼 곳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폭발하는데 이렇게 자폭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식기를 여왕벌의 몸속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생식기는 여왕벌의 생식기 입구를 막아 다른 수컷의 정자를 받을 수 없게 한다. 이거 약간 정조대 느낌 아니냐? 라는 내용의 만화 그려주세요. 그려줘 아벽단체. 빨리 그려. 씨. 마법소녀가 공항 입구 파는 만화. 와, 매지컬 소드, 매지컬 둔기, 매지컬 철퇴, 매지컬 라이프, 매지컬 전기톱. 훌륭한 대화수단이죠. 동쟁 범죄급. 와, 내가 보기엔 이거는 살상 무기죠. 밟는 순간 피 질질 흘립니다. 오싸고싸. 아, 내가 이래서 바다를 진짜 무서워해. 근데 상어가 의외로 온순하다며. 아니 이제 그 나 한번 봤는데 상어가 의외로 온순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조스가 우리가 좀 그런 게 인식을 강하게 받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온순하대. 상어 뭐예요 하나 보고 싶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 와, 진짜 이때 그리웠다. 와, 진짜 이때 그리웠지. 나 여기 구석에 짱 박혀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오징어였잖아. 못생기면 유죄. 고대 아폴론 축제에서 마을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뽑아 매제라고 마을 밖으로 추방했다. 그의 모든 죄에서 없는 것들을 짊어지게 하고 방출하는 의미가 있다는 듯. 고대 시절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근데 나중 보면은 괜찮지. 이 뭔 개소리야? 가슴이 큰 후배? 학교 후배 중에 가슴이 엄청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사는 원룸의 아래층에 걔가 살았죠. 그래서 자주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워낙 크니까 어쩌다가 제 팔꿈치가 걔 가슴이 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니클로에서 면티를 고르다가 또 제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그날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빠 조심 좀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럼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만지던지. 왜 나만 없는 거냐고 이런 애가. 야 대충 휘둘러도 전부 네 가슴인데 뭔 어떡하냐. 네 가슴이나 조심해. 이렇게 되려 제가 화를 내고 먼저 나와서 집으로 도망갔죠. 후배는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다며 바비큐 한 마리와 술을 사서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BBQ엔 소맥을 말아먹고 그 여후배는 제 여자친구가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이런 내용의 만화 그려주세요. 아, 애니는 기대도 안 해. 없으면 만들어와. 대기업들 뉴비 시절. 소니가 밥솥으로 시작했어? 아 진짜? 아, 근데 대단하다. 소니가 6.25보다 더 전에 있었대. 아마존. 아 이건 유명하죠. 아마존. 레고. 나무 장난감.
맞아, 나 이거 레고와 관련된 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본 적 있어. 레고가 진짜 다사다난했던 그런 그 기업이었더라고요. 애플 컴퓨터. 뭐 애플은 유명하니까. 구글 검색 엔진. 와, 여기 이 두 명에서 구글이 시작됐구나. 삼성 식료품 거래소. 스타벅스 동네 커피숍. 와, 근데 진짜 뭐든지 처음이 있다. 진짜 여러분들 다 처음이 있긴 있네. 처음에 그런 이런 시절들이. 여자가 울면서 고백하는 만화. 계속 당신을 좋아했어요. 저와 사귀어주세요. 당신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죽어도 괜찮으시다면. 내가 이래서 이런 얀데레 캐릭터 같은 거는 서브컬처에서만 즐긴 거야. 이런 얀데레 말이 얀데레지 정신병입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아직 인간들은 마음씨 따뜻하고 좋은 것 같네요. 미안해. 하지만 너무 더운걸. 여자로 하루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 저는 지금부터 여장을 하고 여성들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호세새끼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백퍼피임법. 모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백퍼피임법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자 보통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같은 대답을 할 텐데 애널? 라고 대답하던 무리한 학우는 난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뭐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하지. 아니진 않지. 우라야마군은 아마 인싸가 되지 않았을까? 이 이후로? 우라야마군은 이제 영웅이 됐지. 남자 학생들에게선 영웅이 됐고 여자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영원히 신을 수 없는 변태로 낙인되겠지. 민초 근황. 와, 이 자식들은 오냐오냐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어디까지 내조라는 거야. 이러다가 민초밥도 나오겠어. 진짜 민초쌀 나오는 거 아니야? 민초쌀? 민초쌀 정도 나와야지 이제 지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지. 차갑지만 나한테는 따뜻한 남자 사원. 우리 회사에는 평소에는 어두운 분위기의 남자 사원. 1대1 회의에서는 평범하게 웃는 얼굴로 잡담을 나누어서 저는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어라고 착각해서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할 뿐이고 1대1일 때는 항상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고 우는 경우가 많아서 죄 많은 남자로 불리고 있다. 키라 요시카게 아니냐? 1대1로 이제 손만 보는 거지. 요즘 모르는 캐릭터. 이 캐릭 요즘 자주 보이던데 또 버추어 유튜버인가요? 야 씨발 앉아봐. 야 지금부터 개쩌는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앉아봐. 아 개열받네. 야 나 때는 말이야 하루이가 전설이었다고. 열도의 연애 게임 클라스. 남대레 미연씨 이 정도는 괜찮음. 히로인이 게임 세계관을 만대로 바꾸어버리거나 하지만 뭐 괜찮. 장애인 미연씨 물론 이것도 괜찮음. 성격이 장애인 게 아니니까. 토르스 미연씨 그래 뭐 받은 사람이니까. 드래곤 미연씨 하다못해 드래곤이 사람으로 변신하기라도 하던가. 어떡하 미연씨. 아 이건 해본건데 유학인 생명체. 와 심지어 난 이걸 했는데 이거 사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극혐. 난가? 난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렸네요. 회사 생활 편하게 하는 꿀팁. 입사 후에 처음으로 사내 있는 펜션 빌려서 마킹팀 구 단합회 갔는데 술 먹고 놀다 달빛이 하니까 막내 장기 자랑해보라고 하길래 나도 취해서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하고 산장에 있던 작은 도끼랑 과일 깎던 과도식칼 들고 와서 던져서 남을 굽는 거 보여줘. 그날 이후로 과장이 나한테 심한 말 안 해요. 맥살인가? 누가 볼 수 있어. 우리가 만약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주라면 토니 스타크의 실종. 으아 대공황이다. 토니 복귀 소식 오피셜 뜸. 으아 대공황이다. 군수산업 포기 선언. 미친 토니 스타크 개새끼야.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으아 우선 갈 거니까. 게임 연령대. 게임 목록 콜 오브 듀티 연령 대상 실제 하는 놈. 포켓몬 연령 대상 실제 하는 놈. 실제 난 히오스만 보면 슬퍼. 남자라면 진짜 미치게 만든다.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으아, 제네식 가오가이거 보여줘요. 차! 간섭이 심한 소꿉친구. 산수수께 했어 안 한 거야? 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정말 이따가 내 거 베껴도 되는데. 아 제발 이런 씬에 그런 것만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는 여기 공식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일부러 방과후에 올려주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드리프트 하지 마라. 또 강의 빼먹고 이런 곳에 온 거야? 합점 괜찮은 거야? 유급해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만 안 하면 돼. 완벽해진다고. 보적 등본 제대로 있지? 면허증은 마이넘버 카드 되는데 정말 정신 차려. 혼인신고. 아 이런 걸 너무 원했어. 아 이거지. 이게 빅 UK 마운틴인 거지. 아.
이게 완벽한 엔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만 그래야 돼. 심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야? 아, 진짜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는 거야? 대박. 뭐야? 어이 깜짝이야. 아, 저 심해가 진짜 무섭지 않아? 심해의 끝은 뭐가 살고 있을까? 스폰지밥?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심해 고프증 생길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 밀린 유머 게시판을 다 봤네요. 아 정말이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카페 탐방 중에서 이 팬 창작만 하는 나중에 봅시다. 이거는 예 나중에 한번 몰아서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너무 길어.